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기도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던 다윗이 가만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삶의 모든 여정에서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구원하셨던 기도에 응답하셨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지금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두려운 상황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참 신기한 것은 내가 절망하고 아팠던 것이 오히려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제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그 반란을 평정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 기근의 큰 재앙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노래 속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기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도대체 구원의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들으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들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구원을 요청할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꼭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환난 때 성전에서 친히 들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간구는 하나님의 귀에 굉장히 생생하게 간절하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내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마음의 상처가 클 때 아무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져요. 삶이 황폐화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인데도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면은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죠. 누구에게도 말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강아지를 키웁니다. 개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야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어려운 형편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담자 중심의 상담 치료의 선구자죠. 상담하게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칼 로저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내담자 중심의 이제 치료를 하고 비지시적인 카운셀링을 한 사람이에요. 카운셀링을 하는데 거의 듣기만 하고 내담자의 마음에 동감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그렇게 해봤더니 거의 50%의 환자가 다 나서버리는 거예요. 뭐 그냥 거기 끄덕끄덕해지고 같은 동감 의식을 가지고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체적으로 도와줄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도움 받고 들어줘도 치유가 일어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까요? 다윗이 경험한 바는 그거였어요.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의지할 이가 없고 광야에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내가 환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어떻게 해요?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시편 18편 6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르짖는 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누군가에게 말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소중하게 의미 있게 동감하시며 듣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얼마나 격렬히 동감하시는가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격렬하게 반응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환난 중에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부분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 있는 인간이 내게 어찌하리요? 천지의 창조주가 역사의 주권자가 전능하신 분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호흡이 코끝에 달려서 그 죽을 인생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세요. 소중히 여기고 귀를 기울이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호소를 하면 들으시나요? 정말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 여러 가지 정치를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라고 칩시다. 얼마나 외쳐야 들을까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여러분이 했다고 칩시다. 몇 명이 해야 들어주죠? 20만 명. 20만 명이 함께 외치고 같이 동감을 해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들어준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좀 힘이 없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그분이 들으신대요. 여러분 한 신학대학이 분규가 일어나고 지금 총장 물러나라고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총장에게 들으라고 좀 하는데 문교부에서 조사가 들어가도 안 들어요. 학생들의 말을 총장이 들을 리가 없어요. 좀 불쌍해서라도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라도 학사 일정이 엉망이 되는데 좀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크신 하나님이 자기의 소리를 들으시는 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너무 놀라워갖고 계속해서 나는 부르짖고 주님이 들으신다고 감격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부관이 목사님을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거냐고,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나갔다가 참패를 당하죠. 수많은 부하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자신은 비참한 채로 맞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넬슨 제독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외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127편 1절을 늘 외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소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늘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 꼭 갑판 위에 무릎을 꿇고 군목 목사님에게 꼭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비로소 전투를 개시해야 하게 돼요.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국을 지키고 해군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제독으로 칭송을 받고 있죠.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 은혜를 베푸는데 환난당할 때 뭐요?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를 건져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도에 들으시는 은혜를 결코 여러분 헛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들으시는 은혜. 두 번째 구원의 기도의 특징은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 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냐? 구원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상황이 더 크고 내 원수가 더 크다면 절대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못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먼저 5절을 보시면 우리 인생이 정말 큰 시대적인 그 풍파 앞에서 그 조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여기 보면 이 사망의 물결 그리고 불의의 창수 뭐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는요 뭐 공산주의 자유진영의 극단적인 대립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지방이나 또 이번에 제주 4.3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이런 걸 보면요 정치적인 하나 그냥 무서운 바람이 불어버리면요 속수무책으로 그냥 쓸려가는 그럼 썩은 물고기처럼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경제공황이 오고 큰 기근이 오고 자연재해가 오면요 그 사망의 물결 앞에서 창수 앞에서 인간이라는 게 너무 미약합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궁궐하고 노력을 해도 국가도 어떻게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이라는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 하나 잡으려고 몰려올 때 마치 이 사망의 물결이 불의의 창수가 자기에게 덮치는 것 같았어요.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 줄은 믿었어요. 그 사울의 군사들보다 기근이라는 큰 자연재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지옥의 줄이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꼼짝 못하려고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6절을 보시죠. 이제 바다가 아니라 이제 땅에 대한 묘사예요. 같이 있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나를 꽁꽁 묶는 지옥줄 같은 그런 것이 있고 마치 짐승이 올무에 탁 목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그 철사줄에 매달려서 정말 눈이 튀어나오고 피가 터지는 그런 참혹한 모습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거기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구나 인류 최악의 원수인 사망의 줄이 나를 묶었을 때도 거기서 구원하실 분은 생명의 주님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보다
크신 분인 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은 더 커서 능히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신 분으로 믿는다면 구원을 위한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상황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골리앗을 직면했을 때 소년이에요. 왕도 그 모든 군사들도 다 두려워 떨고 있고 절망이 가득할 때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골리앗 신드롬에 걸려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세계를 완전히 망각했어요. 믿음의 상상력을 다 포기했어요. 다윗은 그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지금 죽을 날에 가까우면서 다윗이 과거를 생각해보니까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보다 큰 전제는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경험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했어요. 자기 자신의 과거의 큰 실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큰 죄악마저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그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에서 나를 제외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크심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기도라는 것은 미천한 자를 향한 사랑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천한 자를 향한 사랑.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가 됐는지, 가장 비참한 상황인 것을 고스란히 묘사하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 지금 다윗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가를 보여줍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지금 홍수가 나서 거기 곤두박질 쳐지면서 휩쓸려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홍수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또 어떨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뚝이 넘쳐가지고 지붕까지 다 물이 잠기니까 교회 종탑위로 올라가서 마을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었던, 어렸을 때 그런 경험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한강에 이제 막 거의 넘치기 직전에 홍수가 돼서 다 난리가 났을 때 며칠 지나면 홍수가 이제 좀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험이 거쳐지면 한강 다리 위에서 이렇게 밑에 물결, 거센 물결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진흙탕이 막 여러 가지 물건을 막 휩쓸고 위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죠. 뭐 조그만 집들도 떠내려오고, 돼지가 그냥 물을 너무 많이 먹었고 꼴꼴거리면서 뭐 지붕에서 울면서 떠내려오는 걸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막 닭 같은 거, 뭐 온갖 오물들이 범벅이 돼갖고 이거 어떡하지 막 옷까지도 떠내려오는데, 그 몰골이라는 것은 참혹합니다. 막 진흙으로 엉망이 돼 있고요. 너무너무 지저분하죠. 지금 다윗이 이 세파에 시달리고 너무나 큰 공격을 받고 절망 가운데 처할 때는 이 불의의 창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요. 너무나 미천한 거예요. 천한 모습이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한
올무에 걸린 짐승처럼 자기를 표현하죠. 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세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철사줄에 목이 매달려갖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짐승들을 보면요 빼빼 말라가고 먹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발도 제대로 못 딛고 대롱대롱 걸려있는 모습,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비천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고결한 자인 것처럼 그를 귀히 여기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을 때 부탁하는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재력가라면 어떻게든지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내게 부탁하는 사람이 너무 미미한 존재이고 아무 의미가 없을 때는 뭐 들어주고 싶을 땐 들어주고 귀찮으면 안 들어주겠죠. 우리는 그런 대우를 해왔고 그런 대접을 여러 번 받아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가? 내가 깨끗하고 온전한가? 내가 의로운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했던가? 삶이 성실했던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줄지를 지금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가장 미천한 자의 기도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기도와 다를 바 없이 대해주죠. 예수님은 불쌍한 과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저만치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데 가까이 가셔서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게 깨끗한 받으라 하시죠. 시각장애인 거지가 부르짖으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아무리 미천한 자일지라도 그의 부르짖음만은 결코 외면하지 못하는 분이세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으면 그럴까요? 나는 벼룩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벼룩과 같은 죽은 개와 같은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를 존귀한 왕 중의 왕으로 그를 세워주시잖아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해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의 기도는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기도는 자신의 부적합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것을 조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내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세바에게 범죄한 이후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그 정도 되면 그런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편 51편을 보면 그 지경에서도 그 미천한 그 악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간구만은 외면하지 않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을 때 사라가 그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못 참고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자식을 얻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갈은 노예이고 이집트 노예예요. 이집트에서 사온 노예예요. 그런데 하갈에게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고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 태어나죠. 그랬더니 이 태생이 천한 사람이라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애를 가진 다음부터서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례하게 구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몇 번이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건 당신 때문이다 이야기하죠. 물론 사라가 자기가 하라는 대로 아브라함을 했을 뿐인데 원망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죠. 늘 여자는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이스마엘이 자라니까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 이삭을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를 이제 막 사춘기 애가 주워받고 괴롭히고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라가 참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막 대놓고 이제 대드는 거예요. 사라는 생전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 자식이 당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자기 멸시도 못 견디겠고.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이 자기 큰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내쫓아요? 내쫓으면 사망해서 죽는데.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이러지도 저러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여종과 그 아이를 내보내라. 하갈은요, 하루아침에 쫓겨나요. 아무도 그를 생각해주는 돌볼 사람이 없어요. 비천한 노예 몸종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사막에서 며칠은 견뎠지만 결국은 탈진해서 거의 죽게 돼. 애가 헉헉거리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 차마 자기 아들 죽는 걸 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누구한테 의지할 도움을 청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끝없는 광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아 너가 왜 우느냐? 이렇게 이렇습니다. 내가 너 눈물을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저 아이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민족도 당하지 못할 만한 강한 민족으로 민족의 조상으로 키울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랍 민족이 생긴 거예요. 지금 아랍 민족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이 쫓아낼 걸 허락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미천한 여인 버려진 그 아이의 기도의 외침을 외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훌륭한 민족을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허락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심지어 하나님에게 쫓겨난 자일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만은 외면하지 못하는 분이시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119편 16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한다는 진리예요.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이 믿음이에요. 기도는 내가 아무리 미쳐내도 크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도처럼 놀라운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 기다려도요 도움 안 주기로 딱 결심하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요청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대상이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혼자서 지금 막아야 돼요.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천명을 하루 종일 싸워서 쳐서 무너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천명을 싸우면은 온몸이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땀이 얼마나 비어듯이 쏟아져요. 하루 종일 천명을 상대로 싸우는데 완전히 탈수가 되어서 사람이 쭉 뻗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가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땅에 우묵한 곳을 터트려갖고 샘이 솟아나게 해요. 그 내용이 사사기 1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이 엔학고레라는 말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탈진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꺼져갈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우리를 소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도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아무리 쓰러진 자라도 하나님은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 강림하시게 하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물리적인 세계 속에 영적인 힘을 개입시키는 놀라운 기이한 일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했고 그 응답의 결과는 고난이 찬송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기에 보면 한 여인이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자가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자였고 자기 대적 분인나라는 계속 공격하고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서러운 운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너무 원통한 것이 많아서 주의 전에 가서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너 누구냐 하면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도저히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한나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놀랍게요,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아서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아기를 허락하시죠. 그 사무엘이 그 시대에 영적으로 캄캄하고 타락한 시대를 완전히 영적으로 새롭게 하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위로 임명이 되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두운 시대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의 절망이, 원통한 것이 많았던 그녀의 인생이 기도를 만나니까 영통한 것이 되고 그 시대에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위대한 인물로 그녀의 절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그 절망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왜요? 원통한 것이 기도를 만나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고비고비마다 너무나 서러운 건 많고 비참한 건 많았지만 그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을 정리하면서 이 기도의 비밀,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삶의 절망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찬양으로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세기 미국의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죠. 얼마 전에 소천하셨었는데 그분이 한참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을 때 자기의 딸인 고등학생 캐롤, 17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결국은 하반신을 절단하게 돼요. 이 아이가 17살에 한참 때 다리를 이제 뭐 그 보조기구를 차고 쩔뚝거리면서 이제 걷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태평양 그 인근에서 큰 배를 이제 타고 크루즈 여행을 이제 가족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그
굉장한 집안 사람들이 그 여행에 합류하고 있으니까 그날 저녁에 각각 자기 가족들을 소개하고 또 그 가족의 장기 자랑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순서가 되어서 로버트 실로 목사님 가족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때 17살 난 금발의 소녀 캐롤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클러치를 딛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그 무대 앞으로 나가니까 갑자기 그 분위기가 가라앉고 안타까움과 탄식의 소리들이 조금씩 들렸습니다. 그때 캐롤은 담대하면서도 또랑또랑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걷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그 작은 입을 열어서 조용하게 찬양을 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망이 올 때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과 서로 주고받는 그 기쁨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십시오. 이렇게 놀랍고 가장 큰 은혜인 기도의 특권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부활주일에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 뭐예요? 기다리라고.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사도들은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렸고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위대한 기독교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이 어떻든 구원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새벽을 깨우고 다시 내가 정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기도로 가득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민족이 다시 기도하면, 다시 삼천리 방방곳곳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들으시는 은혜를 너무 잊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내 형편 모른다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이 없다고 외롭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도하기를 귀를 쫑긋 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보다, 내 모든 문제보다, 내 아픔이나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무리 사망의 물결이 나를 휘감아도, 사망의 올무가 나를 묶고 있어도 내 하나님은 다 끊어버리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구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라고. 내가 너무나 미천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몇이 천대를 받는 존재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통해 능력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다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구원의 기도에 힘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기도의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게 해주시고, 주님 아무리 미약해도 아무리 위중해도 아무리 힘겨워도 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전에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